자, 이제 계속해서 이종범 선수의 은퇴 시기 이어지겠습니다. 자, 숨막혔던 그 승부는 끝이 났고 예. 이제 이곳 광주부등경기장에 있는 팬들은 어느 팀을 응원하건 또 한 명의 레전드를 떠나보내야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네. 뭐 이제까지는 정말 손에 땀을 쥐는 한 점차의 숨막히는 승부였다면은 지금부터는 뭔가 참 팬들의 심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되네요. 많은 야구 팬들은 말 그대로 역사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신 거고요. 현장에 비록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또한 이 장면을 아마 놓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뭐 이제 근데 곧 이종범 선수가 입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된다. 예. 프로야구 선수 이종범 선수와의 헤어짐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예. 뭐, 지난해 양민혁 선수의 은퇴식 때도 그러한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꽉 찬 많은 관중 앞에서 또 은퇴를 하는 것도 참 행복한 거잖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정말 선택받은 몇 명만 할 수 있는 행사고요. 네. 기아 타이거스 쪽에서의 이 은퇴식은 아마 이종범 선수가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종범 선수의 배번인 7번을 형상화시켜서 또 만들어냈고요. 자, 기아 타이거스 서림초등학교, 충장중학교, 광주일고, 건국대학교, 기아 타이거스까지 그가 보여준 야구는 너무나 허쾌했습니다. 네. 예. 특히 1993년 한국이즈 우승을 할 때 이종범 선수가 MVP인데 예. 그때 보여줬던 그 환상적인 야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도루 그리고 수비에서의 어떤 강력한 송구 완전히 그때 이종범 선수가 한국 시리즈를 휘어잡았죠. 예. 영국에서 신화로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네. 이종범이라 쓰고 신이라 읽는다. 그가 보여준 야구가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아 타이거스 네. 이 광주 구장에 오신 팬들은 오늘 뭐 좋은 경기 한편 보셨고 또 한편에 이종범의 은퇴식이라는 또 작은 드라마를 오늘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외야쪽 조명탑에 불이 꺼지고요. 내내 앉아서 경기를 보았었던 팬들이 이제 모두 일어나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모인 야구 팬 그리고 기아 팬 그리고 특정 팀을 응원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 장면을 함께하기 위해서 정말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네. 예. 뭐 이 자리에 있는 정말 팬들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의 5월 26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은 이종범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전력을 다해서 뛰었고 은퇴식이 있는 경기를 승리로 장식을 했고 아무래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네. 꼭 이겨서 이종범 선배 종범이 형 은퇴식을 좀 더 폼나게 하자 그런 생각을 기아 선수들이 뭐 준비했을 것도 같고요. 그렇습니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 과연 어떤 식의 은퇴가 된 것인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예. 예, 어떤 은퇴식이 될런지 저희도 지금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럼요. 예. 구장에 모인 많은 야구 팬들이 이종범 선수의 이름을 연호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종범 선수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을 하는 장면부터 뭔가 좀 남다르다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자, 과연 어디서 나타날지요? 예, 어떠한 방법으로 이종범 선수가 이 광주 야구장에 나타날지 일단 그게 또 저는 또 기대가 되고요. 예. 이종범 선수가 갖고 있는 기록들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30분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아요. 네. 중립지에서 일본 프로야구에 대한 도전 아마 그 시간 없이 타이거스에서 계속 뛰었다면 뭐 최다 경기 최다 안타 이런 것들 다 이종범 선수의 몫이 아니었을 거야. 이종범 선수가 이종범 선수인가요? 하늘에서 날아들어옵니다. 예, 지금 이종범 선수가 지금 하늘에서 지금 광주 야구장으로 네. 내려오고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네. 광주 구장에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이종범 선수인데요. 바람의 아들이 바람 타고 내려오네요. 그러네요. 예.
참, 와, 정말. 네. 이것도 참 상상을 못한 장면입니다. 예. 예. 자, 우등구장 상공을 배회하면서 서서히 그라운드. 어디 가나요? 내려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모습을 보여줬다가 사라졌습니다. 윤태식이 갈수록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많은 팬들은 모두 이정범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잠시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20년의 프로야구 생활은 타이거즈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를 뭔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냥 야구장 지나간 건 아니겠죠? 그건 물론 아니겠죠. 예. 사전 연습 얼마나 많이 했죠? 저쪽에 나타나요. 다시 나타나고 예. 있죠. 예. 외야에서 들어옵니다. 야, 멋진 입장입니다. 외야 그라운드에 안착을 했습니다. 폼 나게 들어오네요. 예. 이런 은퇴식은 보다 처음인데요. 기다려봅니다. 일단 이종범 선수가 그라운드에 안착을 했고. 애들 기쁨이었어. 많은 후배들이 떡가도 앞에서 도요를 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선수들도 나도 저렇게 종범이형처럼 은퇴식 멋지게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예. 생각은 뭐 한두 번쯤은 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진짜 7번이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빨간 카펫을 밟고 앞서 있는 7번의 형상화 한상까지 올라오겠습니다. 글쎄요. 벌써 눈이 좀 촉촉하게 젖어있는 듯 보여집니다. 광주 우등경기장에 모인 많은 팬들에게 경중이 인사를 하고 한상으로 나오겠습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애틀랜타 타이거스, 98년부터 2001년 중반까지 준이, 그 이후에 기아 타이거스, KBO 16년, 일본 프로야구 4년, KBO 통산 2할 9푼 7리, 일본 프로야구 통산 2할 6푼 1리. 이 그라운드가 완전히 무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대한민국 프로야구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 선수 이종범입니다. 예. 자, 아직까지 많은 팬들은 이종범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이 광주 구장이 이렇게 멋있을 수 예. 있군요. 아, 이거는 뭐 안에서 벌써 눈물을 흘리시는 팬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홍보 선수도 지금 뭔가 좀 감정이 폭발치 올 수밖에 없네요. 그런 시간인 것 같고요. 앞서 그 말씀드렸습니다. 눈가울이 촉촉해졌습니다. 네, 벌써 예.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께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 새로운 길을 내릴 그의 앞길에 불을 지나치는 의미 있는 방역파 마시기 되겠습니다. 이정범 선수의 땀과 열정이 숨어 있는 그라운드의 흙을 후배들이 직접 채집하였습니다. 방전의 선수부터 먼저 선정하시죠. 어느 한 부족함이 없었던 야구의 교과서 이정범.
타이거즈에 입단한 신예 이종범은 박종복을 깨뜨리며 무서운 돌풍을 일으킨다. 프로 입단과 동시에 데뷔 첫해 득점 1위를 거두며 타선을 이끌었고 그해 한국 시리즈에서는 MVP를 거머쥐며 스타 탄생의 시작을 알렸다. 프로 선수들이 의뢰 겪는 2년차 챔프스도 이종의 야구 열정을 이기지 못했다. 프로 2년차 이종범은 그라운드를 바람처럼 날아다녔다. 공, 수, 줄을 통틀어 최고의 선수는 단연 이종범 선수였다. 이때 기록한 한 시즌 최다 안타와 최다 도루는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대기록이다. 타이거즈가 일군 세부 한국 시리즈에서 대활약을 펼치며 두 차례나 한국 시리즈 MVP에 오른 이종범은 타이거즈 우승의 1등 공신이었다. 이종범에 가갑니다. 이종범 담아서 1회 깊숙하게 아웃! 일본에 가서도 승승장구하던 이종범은 가와지리 투수의 위협구에 팔꿈치를 맞고 말았다. 예기치 못한 부상과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이종범에게 큰 시련이었다. 하지만 2002년 바람의 아들 이종범은 그가 있어야 할 곳 기아 타이거즈로 돌아왔다. 국내에 복귀한 이종범은 야구의 역사를 다시 써나가기 시작했다. 2003년에는 20홈런, 50도로 최고령으로 20-20 클럽에 가입하는 등 이종범은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며 그를 기다린 팬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2006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4강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종범의 2루타. 일본 최고의 마무리 투수인 후지카와 규지를 상대로 이종범이 날린 결승 2루타는 바로 한국의 자존심이었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은 2009년 최소경기 500도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고 같은 해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자신의 네 번째 우승 그리고 타이거즈의 열 번째 우승과는 감격의 순간도 맞이했다. 이종범의 식을 줄 모르는 야구에 대한 열정과 도전은 한일 첫 2000안타를 달성하며 살아있는 전설이 됐다. 2008년 이후 4년 동안 가슴 한쪽에 은퇴라는 단어를 품고 다른 한쪽에는 노력이라는 단어를 품은 이종범. 이종범이 타석에 서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는 자신과 기아 타이거즈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팬들을 위해 야구에서만큼은 포기를 몰랐다. 이종범이 16년간 한국 무대에서 쌓아오는 기록이다. 이종범은 오늘로써 선수 기록에 마침표를 찍는다. 이종범 선수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기념 영상물이 있어 방송이 됐고 자 그라운드의 흙을 전달하는 이런 행사가 또 치러지겠습니다. 서림초등학교의 최성구 감독. 이종범 선수
선수가 야구 선수로 첫 유니폼을 입었던 서림 초등학교부터 그렇죠. 충장 중학교, 광주 일고 건국대학교 그리고 주니치 기아 타이거스의 이 모든 운동장의 흙을 다 모아서 이종구 선수에게 지금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군데 다 모으는 그 작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충장 중학교의 정명길 감독이 흙을 전달합니다. 이종범 같은 정말 뛰어난 내야수 그리고 뭐 뛰어난 외야수인데 이 정도의 슈퍼스타가 언제 또 한 번 나올랐죠. 그렇죠. 예. 말 그대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예. 계속해서 광주 제1고 자 서림초등학교 중장중학교를 거쳐서 광주 1고로 진학을 하는데요. 김선석 감독의 끝까지 있겠습니다. 야구를 했던 지난 시간들이 정말 영화처럼 지나가고 있겠죠. 네, 예. 저 초등학교부터 저 그라운드에서 저 흙을 밟으면서 이종범 선수가 흘린 그 땀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지나간 일들을 아마 지금 이종범 선수의 머릿속에서는 계속 스쳐 지나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건국대학교 윤병선 감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이종범 선수의 야구는 건국대학교부터 정말 빛이 나기 시작했죠. 예. 그때부터 국가대표로 활약을 하면서 국제대회에 나가면은 뭐 특히 쿠바나 이런 강팀을 만났을 때 우리 대표팀이 그 당시에도 사실 쿠바에게는 뭐 베이징에서는 이겼지만 항상 좀 약세를 보여왔는데 예, 예. 그래도 우리 대표팀이 자부심을 가졌던 건 뭐였냐면 이종범과 유지현의 키스톤 콤비는 우리가 쿠바보다 낫다. 어. 아, 그런 자부심이 아마 야구계에는 있었거든요.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기아 타이거스의 김웅룡 감독, 김성환 감독, 황동열 감독, 전임 감독과 현 감독이 이종범 선수를 전달하겠습니다. 코치 이기준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뒷바라지라고 하죠. 아, 물론 뭐 부모의 뒷바라지 어느 부모가 다 뭐 아들에게 아버님, 사랑합니다. 최고의 부모겠지만 그래도. 이종범 선수를 둔 아버님은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곳 고등경기장에서 진입된 흙을 김웅룡 감독이 전 김웅룡 감독 정말 훌륭한 감독이 진짜 타이거스의 레전드네요. 김웅룡 감독, 선동열 감독, 김성환 감독 네. 김웅룡 감독께서 복잡한 행사한다. 굉장히 유머와 위트가 넘치네요. 이종범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슈퍼스타가 되면서 야구를 또 잘할 수 있을 때는 또 지금 이 세 분의 모두 컸다고 볼 수가 있죠. 어느 한 분 빼놓을 분이 있겠습니까? 네. 예. 김웅룡 감독과 선동열 감독, 김성환 감독 그리고 이종범 이 멤버가
해태 타이거스의 구연성의 신화를 이끌었던 그 그렇죠. 예. 주역들이잖아요. 모든 분들이 이제 한 군데로 모아졌고요. 전달실이 끝이 났습니다. 멋진 그런 야구 인생에 노력해 주신 그리고 활약해 주신 애써 주신 그런 면에서 축하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자주 뵙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들이 더 잘 모셨어야 되는데 잘 못 모신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 뭐, 이제 앞으로 야구 지도자로서 좋은 훌륭한 후배들 많이 길러내셔서 더 좋은, 더 발전된 프로야구가 될 수 있게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배들에게 정말 최고가 될 수 있는 지도자로 다시 돌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아쉽고 언젠가는 같은 유니폼을 입고 만날 수는 없겠지만 상대편으로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금 뭐 프로야구 선수 뛰는 선수라면은 한 번쯤 이종범 선배님을 다 보고 야구를 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너무나도 저한테는 존경스러운 선배님이고 제 기억 속에는 항상 이종범 선배님이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현장에 복귀해서도 잘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本当に 素晴らしい 成績を 残して 韓国 球界 引っ張って 本当に お疲れ様でした. 中日 ドラゴンズに 来てくれて 一緒に 野球ができたことが いい 思い出です. 99年は あの 一緒に 優勝できましたし またね ぜひ 一緒に 将来 野球ができたら いいなと思います. 城本はですね、本当にドラゴンズ時代にですね、一緒に戦って、いい思いもし、悔しい思いもしました。今後は、韓国のね、いい選手を育ててあげてください。本当にお疲れ様でした。한국프로야구하면은기아타이거즈그리고기아타이거즈하면이종범선수아니겠어요한국야구의발전을위해정말크게기여를하셨는데은퇴하신다고해서굉장히많이아쉽습니다그래도고생많이하셨습니다사랑해요 너무고생하셨습니다앞으로기대많이할게요화이팅후배들한테길을열어주기위해서아주뭐용감한그런결정을내린것같아요뭐친구로서응원해주고싶고요이제앞으로는예전처럼그렇게바쁘진않을테니까자주보자친구야이종범의친구라는게굉장히자랑스럽고예앞으로또다른모습으로또변신을할텐데지도자가됐던어떤위치에있던지간에조금이라도제가도움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화이팅종범이형안녕하십니까키큰노총각아니키큰새신랑정준합니다야구를좋아하는한사람의팬으로서좀아쉽고요대한민국야구를위해서조금더무한도전하시길정말진심으로바라겠습니다사랑합니다종범이형사랑해요은퇴아이게과연맞는건지좀개인적으로많이아쉬움이있는데앞으로또우리은퇴는하시지만한국야구의발전을위해서누구라도열심히뛰어주실거라고저는꼭믿고있습니다이렇게를많이들얘기하잖아요이종범이라쓰고레전드라읽는다이종범선수종범이형사랑해요사랑해요세상에말다지우니이말하나남네요당신은히어로입니다파이팅파이팅파이팅파이팅파이팅파이팅현재뛰고있는현역선수그리고준익치시절의동료그리고지인들의메시지전달이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아쉬워하고 있어요. 네. 네. 참 하지만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하는 게 또 우리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많은 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좋은 지도자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고, 저는 이승엽 선수가 했던 말이 참 가슴이 와닿는 게, 또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고 한번 만나자. 그건 어떻게 보면 감독 대 감독으로 한번 만나 들렸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유니폼 만나고 가겠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유니폼을 이제 수단에 만나고 갑니다. 김도호 강인에게 유니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었던 이종범 선수, 이제 떠나보낼 시간이 왔습니다. 아쉽지만 그러한 미래는 우리 옆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믿어 싶지 않습니다. 이번 순서는 이종범 선수의 만화판 유니폼을 한국 야구 역사 박물관에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한국 야구위원회 양혜영 사무총장님께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납된 유니폼이 이제 야구 역사 박물관에 전시가 되기 위해서 KBO의 양혜영 총장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제 정말 역사가 곧 전설이 됐네요. 네, 네. 이제 계약 타이거스에서 7번을 입은 선수를 볼 수 있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아니,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바람의 아들, 야구의 전설 이종범. 비록 그는 떠나지만 그의 횡령보험 7번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오늘 영원히 잊지 못할 이곳에서 2012년 5월 26일 영원한 타이거스맨 이종범 선수의 팬남과 친구를 영구 팬번으로 선언합니다. 이종범 선수가 달고 뛰었던 대번 7번은 이제 영구 팬번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종범 선수의 유니폼이 걸렸는데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기아 타이거즈에서는 7번을 달 수가 없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에서 누가 7번을 달고 이종범 선수보다 야구를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예. 타이거스의 영구 결번은 선동열 감독의 18번에 이어서 이종범 선수의 7번이 이제 7번째가 됐습니다. 예. 오늘따라 더 이 등번호 7번의 이종범 유니폼이 참 더 멋있어 보입니다. 네. 이종범 선수의 고별사를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종범 선수의 고별사 낭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아 타이거스 이종범입니다. 한국 프로야구와 타이거스를 이끌어주었던 선배님들, 동료 및 후배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한결같이 상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 사무사장님과 김조호 단장님 등 기아 타이거스 임직원을 비롯해 선동열 감독님 등 선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프로야구 19년간을 비롯해 34년간 손에 주었던 글러브와 배트를 내려놓고 그라운드를 떠나려 합니다. 아쉬움과 후회함이 마음감이 교차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리라가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현역 선수로서가 그라운드를 누비는 대신 또 다른 위치에서 그라운드를 지키는 새로운 삶을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1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라운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선배님들과 동료, 후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건강을 기여하는 우리 부모님과 가족이 있었기에 또한 언제나 사랑으로 격려해 주신 팬 여러분과 프론트, 미디어, 관계자분들에게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과분한 사랑의 찬사로 저는 최고라는 소리를 들었었고 동료 선수들이 있었기에 19년 동안 오직 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동안 무등경기장에서 뛰었던 수많은 경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가끔 뿌듯한 시간도 있었고 아쉬움이 많은 아픈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잊을 수 없는 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환호와 함성이었습니다. 팬 여러분들이 함께했던 영원한 순간들이 영원히 제 가슴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야구장에서 선수로서의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저의 앞날을 어떻게 펼쳐지는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꼭 기아 타이거스를 입고 다시 그라운드에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아주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는 후배들이 지도하며 기아 타이거스를 영광을 위해 노력하면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언젠가 다시 타이거스의 유니폼을 입고 여러분 앞에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 너무 고맙습니다. 이종범 선수의 고별사 낭독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뭐 기아 타이거스 유니폼을 입고 돌아가겠다는 이종범 선수의 그 약속을 꼭 지켜줬으면 합니다. 타이거스는 어떤 의미냐라는 저의 질문에 거침없이 이종범 선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심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별사 마지막 부분에도 낭독을 했듯이 다시 타이거스 유니폼을 입고 돌아오겠다고 많은 팬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함께하기에 파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등경기장에 모인 많은 팬들을 위해서 퍼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정범 선수와 함께 선동열 감독, 뭐 최동원, 김시진, 뭐 장효조 이런 어떻게 보면 1세대 슈퍼스타들이 떠날 때 느낌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해 양준혁, 올해 또 이정범 또 한 세대가 또 가는구나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승용 위원도 이제 지난해 은퇴를 했죠. 그렇죠. 예.
자, 이종범 선수의 응원가가 마지막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경장에 가득 모인 많은 팬들을 위해서 카퍼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예, 기아 타이거스 선수들이 함께 이종원 선수 뒤를 따르는 것 같아요. 예, 그 뒤에는 커다란 현수막 신이라고 적혀있는 글자와 함께 이종범 선수의 사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큰 현수막이 또 뒤따르겠습니다. 이종우 선수뿐만 아니라 이 순간에 이 홍주구장에 있는 모든 팬들, 선수들 다 참 가슴이 벅차오를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러한 은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활약을 이종원 선수가 국내 프로야구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되겠지만 자 그래도 이렇게 행복한 은퇴식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그래도 이종원 선수는 행복한 선수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이런 은퇴식을 받기 아주 충분하고요. 자격이 네,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최근에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새로운 신혼을 보낸 것 같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다 그런 느낌일걸요. 예. 예. 항상 프로야구 선수들이 시즌을 치르고 마무리 캠프, 스프링 캠프를 하면서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적다는 게 모든 프로야구 선수들의 좀 마음 한구석에는 좀 아픔으로 남아있는데 그렇죠. 이제는 모용 선수가 또 그런 그 가족들에게 또 아빠나 또 남편으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런 즐거움도 또 이제 새롭게 누리고 어쨌든 빠르게 이종구 선수가 다시 타이거스의 유니폼을 입고 지도자로 복귀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합니다. 그 순간까지 선수 시절에 응원했던 그 마음 그대로 어디에 있건 많은 팬들의 박수와 관심 격려가 필요한 때가 됩니다. 네. 예. 30년이 넘는 시간을 정말 야구를 하면서 정말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하고 오직 야구만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너무 길면 안 되고요. 뭐 올 시즌 정도는 정말 푹 쉬면서 이제까지 해보고 싶었던 것도 다 해보면서 재충전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잘 쉬고 그리고 또 다른 또 이종원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예. 지도자로서 또 후배들을 또 잘 또 가르쳐야 되고 또 이종원 선수가 지도자로서 복귀하는 모습을 기다리는 팬들이 많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팬들의 환호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는 이종범 선수입니다. 던지고 받고 치고 달리고 야구를 참 잘했습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를 보면서 많은 팬들이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라운드에서 바람을 가르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곳에서 또 다른 바람을 가르려 합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많은 구슬땀을 흘릴 겁니다. 흘리는 땀이 팬들에게 또 다른 기쁨으로 다가올 겁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돼서 우리 앞에 꼭 다시 돌아와주며 멋지고 재미난 야구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종범 선수 당신을 사랑합니다. 많은 팬들이 오늘 이곳 모든 경기장을 떠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지 생각에 좀 착잡할 것도 같은데 좀 화난 모습이 보기 좋네요. 말 그대로 선택받은 자죠. 네. 네. 저는 이종범 선수가 정말 장점은 참 많은데 누가 이종범 선수의 단점이 뭐냐고 가끔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네. 참 그 답변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좀 찾아서 알려달라고 했던 적이 옛날에 있었는데 정말 단점을 찾아볼 수 없었던 뭐 완벽했던 양 선수 아니겠나. 정말 못하는 게 없었어요. 네. 잘 치고 잘 던지고 잘 달리고 뭐 또 수비도 잘했고 네,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안타 많이 쳤고 장타도 쳤고 다음 순서는 이종범 선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을 모셔서 기념 촬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그동안 아빠에 대해서 참 대단한 야구선수였구나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오늘 아빠가 정말 대단한 야구선수였구나라는 걸 아마 다시 알았을 거예요. 예. 이종범 선수 옆에 있는 그 정우군이 얼마나 또 야구를 잘하는지 점점 기대가 되려 합니다. 길게는 한 10년, 짧게는 아니, 5, 6년 이상만 되면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니까요. 5년 후에는 프로에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이종범 선수를 우리 기아 타이거 선수들이 아빠가 지도자, 아들이 또 소속팀의 선수로 예. 그러한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수도 있어요. 같이 동고동락 했고 땀을 흘렸던 후배 선수들이 마지막 선배에게 축하를 해주면서 한가를 쳐줬습니다. 이종범 선수에게는 2009년 기아 타이거스가 한국 시리즈 우승했을 때 그때 참 이용규 선수 끌어안고 눈물 흘리던 장면이 지금 또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예. 그날 못지않은 벅찬 어떤 감동이나 그런 생각들이 있어갔습니다. 예. 이 세상을 사는 누구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어느 위치에서건 떠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 속에서 박수를 받으며 떠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보면 모든 프로야구 선수들이 지금 오늘의 이종범 선수처럼 이렇게 멋진 은퇴식을 목표로 그렇죠.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레이를 보여야 되겠죠. 예. 마지막으로 전광판 위에서 이종범 선수의 앞길을 밝혀주는 축하해주는 쇼가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떠난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아름답네요. 이종범 선수는 이제 한 세대를 풍미한 선수로 이제 남게 됩니다. 예. 학교 때 글러브를 잡고 시작했을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정말 뭐 한편의 영화처럼 필름이 지나갈 겁니다.
골로 많은 사랑을 줬던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숙제죠.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평사가 모두 끝이 됐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정범 언뜻이 여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쉽게 우리 이정호 선수를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도 안타깝겠지만 앞으로도 기아 타이거즈 사랑해 주시고 이정범 선수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이종범 선수의 은퇴식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선수절에 땀 흘렸던 것 이상으로 이제 더 흘려야죠. 네. 참, 고생이 참 아쉬운 네.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너무 많은 분들께서 현장에서 제가 미리 확인할 수 없지만 아마 눈물 짓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요. 아마 TV를 시청하신 분들 또한 아, 참 아쉽다 이런 마음을 같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종범 선수의 은퇴식을 본 선수들, 뭐 기아 타이거스 선수도 직접 봤지만 네. 아, 참, 나도 은퇴할 때는 저런 은퇴식 한번 했으면 하겠다, 좋겠다 그런 생각들은 다들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뭐 떠나는 자가 됐건 남아있는 자가 됐건 어느 위치에서건 열심히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 뭐 남은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자, 이 모든 직관들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애들도 조금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 그 이종범 선수의 퇴식 행사와 함께 치러진 LG와 기아의 경기 참 숨막히는 승부였고 네. LG도 정말 잘 싸웠고 승리 거둔 기아도 너무나 멋진 경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아마 이 오늘 경기는 적어도 올 시즌이 끝나서 다시 되돌아 생각을 해봐도요 손꼽히는 명승부로 아마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종범 선수는 떠났지만 그래도 매일 두 팀의 경기는 또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기아가 다시 분위기를 추스리면서 5연승 연승 행진을 계속 또 이어갈 수 있게 됐고 내일은 6연승에 도전하고요. LG는 오늘도 졌고 어제도 졌습니다. 더 이상 져서는 안 되죠. 또 전력으로 내일 기아와 경기에 또 임해야 되겠습니다. 예. 뭐, 기아는 내친 김에 또 6연승 뭐 그 이상까지 노리려고 지금 총력을 다할 테고요. 그렇죠. LG는 뭐 사실 더 이상 밀릴 수는 없잖아요. 예. 또 내일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두 팀이 승차가 없이 똑같이 5할 승부가 될 수도 있고 예, 예.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못지않은 내일 경기의 양 팀의 집중력도 대단할 것 같습니다. 자, LG와 기아의 팀 간 6차전 내일 오후 4시 45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경기도 저희 X팀과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LG 트윈스 대 기아 타이거즈의 팀 간 5차전 그리고 이종범 선수의 은퇴식까지 중계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이효봉 해설위원 캐스터 임용수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워너비가 방송되겠고요. 이종범 선수와의 인터뷰 내용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onight, not gonna come down, down off of these clouds.
come down, down off of these clouds. All these heroes come and go. You teach me to run.